명직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조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조석인 습군평 동지의 초청으로 주최 107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었습니다. 베이징을 향하여 출발하시었습니다. 6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셨습니다. 안공청 주임인 정솔상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 동지가 환성했습니다. 동지께서 리설존 여사와 한군사위원회 조석인 습군평 동지와 백려원 여사가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습군평 동지는 로세대 용도자들 최근 조선반도 정세에서 용도자 동지께서는 두 나라 로세대 용도자들께서 마련해 주시고 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중국 측에서는 중국